자동차 업계에서 고객 잡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 국산 및 수입차 업계에서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이 같은 고객 참여 마케팅은 각 브랜드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줄 뿐 아니라 고객의 직접 참여는 판매 마케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르노 삼성차는 서울 태평로 일대에서 200억 원짜리 포뮬러1 F1 머신의 굉장과 폭발적인 질주로 서울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르노 F1 팀 시티 데모는 F1 드라이버와 함께하는 르노 삼성 전 차종 퍼레이드 쇼 SM320 레이싱 카로드쇼 르노 F1 팀 A29 머신 시티 데모 르노 F1 팀 홍보 영상 상영 르노 삼성 프리미엄 전시존 등 서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도 구성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특히 르노 F1 팀 드라이버인 제롬 담브로시오가 29 머신 엔진음을 이용한 애국가 연주로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스바루 코리아는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80팀의 고객이 직접 참여하는 스바루 서머 익스피리언스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스바루의 장점인 대칭형 AWD 시스템과 수평 대양형 박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바루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승달 스바루 코리아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스바루 차량의 뛰어난 핸들링과 주행 성능을 고객이 느꼈을 것이라며 스바루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BMW 코리아도 지난달 BMW 이노베이션 데이 행사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기차 미니 이시스네 등을 통해 친환경 차량에 대한 BMW의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폭스바겐 코리아 역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패밀리 데이를 열어 고객의 브랜드 선호도를 더욱 높였다. 기아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까지 옥션과 함께하는 포르테 GDI 시승회를 통해 포르테 해치백의 실용성과 주행 성능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이달에 열리는 지프 캠프 개최 참가자를 사전에 모집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태백 레이싱 파크에서 고객 400만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시승 행사를 펼친다.